시골에 믿음 좋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맨날 문을 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이 많은 영감님이 그 옆집에 살면서 이봐 할망구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맞대답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는데 오늘 대문 열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과일 쌀래가지고 한 보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봐 할망구 그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악마로부터 돈을 지불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 인생의 유한함과 세상의 부패성에 대해 가르친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본장에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적 변화는 외적 변화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 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아주 이 고약한 인상들이 은혜로운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교회 올 때 인상 찌푸리고 못마땅하게 변비증 환자처럼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말씀과 성령의 다리미로 쫙 펴져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웃으며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올 때도 지옥 갈 때도 지옥이라면 뭐 하려고 교회까지 우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 속사람,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지요, 항상 기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만족함이 있어서 얼굴에는 표정이 밝고 희열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부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부지런함과 비례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런 그 매력을 느끼고 싶으면 여성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찍 일어나서 씻어야 돼요. 그냥 허겁지겁 씻고 막 얼굴에 땀이 나고 이런다가 파운데이션 아무리 두드려도 다 뱉어요, 뱉어. 피부가 흡수하시나 붙어있지를 않아. 아이고, 여성들 중에서 참 보기 민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다가 막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쳐발랐는데 이게 누룽지 일어나듯이 일어나. 이래. 아, 참아 못 봐주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 상태와 비례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은 화장품 갖다가 발라 그냥 두드리면 쪽쪽 빨아먹어. 그런데 막 분노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설계를 부리고 이러면서는 불러보다 아무리 하고 똑똑똑똑 두드려도 안 먹어, 이게. 피부가 긴장을 해가지고 열받아서 계속 뱉어낸다니까.
이것도 모르고 화장합니까? 여성들이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피부가 긴장이 완화돼가지고 그냥 쓱쓱 문지르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화장을 먹질 않아가지고 계속 문지르고 또 두드리고 뺨대기 많이 맞아야 돼요. 막 양쪽 뺨대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무리 해도 이놈의 화장이 예쁘게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여 제발 아내가 화장을 지우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화장 지우고 쌩얼 보여주면 실망 아니라 절망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았나 할 정도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아내가 화장을 싹 하고 앉았을 때 꼭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천사 같은 아내, 공주 같은 아내인 줄 알고 착각이라도 하고 살지. 그래 안 하면 이거 막 벗겨놓으면 아유 과간이죠. 나이 먹으면 더군다나 뭐 피부가 뭐 변색도 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심령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고약한 인상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인상이 변해야 돼요.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항상 벌레 씹은 얼굴하고 막 교회할 때도 막 이러고 다니면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 좋습니까? 아유 예. 네. 뭐 이렇게 웃는 얼굴 이게 보기 좋지. 잘해보고 말이야. 뭐 자기가 뭐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성경은 전도자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장사해야 그냥 손님들이 왔다 홀딱 반해가지고 계속 와서 사갔지 인상 팍 쓰고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나서 보기 싫은 사람들은 장사도 안 돼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분의 화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상이 막 끌리는 인상이 있어요. 사람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빨아들이는 인상. 이건 장사도 잘 되고 승진도 잘하고 다들. 그런데 오늘 어차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성경에 가서 다 고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나운 것도 바뀐대요. 사나운 것도. 늘 말하지만 제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미소 작전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노상 여보 입술 약간 땡기라고 노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아주 볼썽사납다는 그래서 약간 땡기래요. 너무 땡기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거울 보고 그래서 약간 미소를 머금은 그런 모습 보이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연예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관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력 포인트를 살리는 거 여러분의 인상을 아름답고 호감형으로 바꾸는 거 이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만 성형이 아니라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성형외과 가서 면접시험에서 합격하려고 성형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 받으면 바뀐대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그 얼굴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누누이 지적한 대로 세상은 악하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위축되는 듯한 세상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오늘날을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확실한 세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재물, 명예, 그 다음에 여색 등 이런 데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면 다 헛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직접 경험, 내가 그걸 체험한 걸 직접 경험을 하지만 간접 경험은 듣고 배워서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나도 솔로몬처럼 경험해보고 바꾸겠다. 미련한 짓이죠. 솔로몬이 온갖 짓 다 해보고 결국 이건 다 허사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로 결심했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나 같은 전처를 밟지 말고, 여러분은 알아차려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세요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조리한 현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생애 허탄한 것을 다 경험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참회록이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다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게 부조리한 세상, 마음과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는데 작년에가 우리 두 번째 손녀가 어린이가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코딱지 코딱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코타키나발루 코딱지 뭐 이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사실은 필리핀 난민학교 뉴스에 나와 있는 그 296명인가는 그건 건물이 다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 거기다 학교를 지어주기로 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기 일주일 전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못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표를 다 사는데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페널티 묻는 건 자기가 부담해 주겠으니 연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페널티까지 또 물어주고 하겠느냐고. 그냥 복잡한 세상 힘도 들 겸 그냥 우리 일행은 표는 사놨겠다 가기로 했어요. 3일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급히 확인을 한 바 그 마을에 천주교만 있고 개신교가 전혀 없는 3개 마을에 한 5천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학교보다는 교회가 급히 필요했던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동 중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 해야 그게 지는데 하여튼 마음이 감동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 하루 전날 이제 뭐 순서를 다 짜더라고. 이미 기공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개척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둘이 시작한 교회가 30명이 모여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없고 남의 집 안방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내놓던 그분이 자기 땅을 내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거기서 스쳐가는 말씀이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같이 보여지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저도 이 수원 땅이라는 곳 전혀 올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신학교 들어가서 나는 그냥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사람으로서 그냥 공주시에다가 고향에 가서 교회 조그맣게 개척하고 흙에 묻혀 사는 조용한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게 소박한 꿈이었어요. 여기는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공주에서 서울 가려면 수원 터미널에 내려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다시 타고 가는 데가 수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계획과 전혀 다른 낯설고 물설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수원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줬어요. 물론 충청도 공주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만한 교회를 이뤘을까? 모르죠. 세종시로 얼른 가가지고 해서 더 큰 교회 이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에서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지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도 10년을 해도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4개월 만에 지금 30명이 모여요. 굉장히 가능성 있는 교회예요.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4개월 만에 3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과 정성 그리고 필요성을 아신 하나님은 학교 세우는 걸 막고 우리의 걸음을 교회 짓는 곳으로 인도해서 기공 예배를 하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겠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죽는 날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죽는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1급 특급 비밀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찬양자다가 다음 주에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가지 말기를 바라지만 이건 소박한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유 목사가 설교하고 오늘 저녁 설교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밤사이에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죠? 맨 인사가 그랬잖아요. 진지 잡수셨죠? 하도 배고파서. 밤새 안녕하셨슈? 그냥 맨 이러면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과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만 착각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지혜로운 통치자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 앞에서 그들의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질서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왕과 백성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 이렇게 도덕적 질서를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떠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나요. 이 질서, 여러분 혼자는 질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수가 모일수록 더 규모가 클수록 정확하게 도덕적 질서와 위계 질서가 갖춰지지 않으면 거기는 사탄 마귀가 역사를 내요. 혼란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되는 교회들은 이런 질서가 아주 잘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독재 정치로 국민을 우롱할 때는 무조건 맹종할 수 없고 불의에 항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바른 정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정치를 할 때는 우리는 그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해외 나가면 데이터를 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사실 요새는 잘만 하면 그냥 만 원만 주면 무제한 데이터 다 열어줘요. 통신사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 가면서 데이터를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상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구박받아요. 여보, 그 데이터 열으라고.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들 문자 보낼 텐데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고. 급한 사람이 또 보내겠지 뭐. 뭐가 그렇게 답답한가 이 사람아. 그랬더니 상대도 생각을 해야지 막 그래. 아직까지도 안 열고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람이 보냈으면 무슨 일인가요? 카톡 문자로 보내세요. 그건 와이파이 열리면 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 열리는 데 가서만 공짜 폰 쓰느라고 내가 그래요. 참 쪼잘하지요? 그런데 말 잘 나왔어요. 성가대 퇴장할 때 맨 꼴이 나간 사람 제발 문 좀 닫아요. 꼭 주일마다 와보면 막 찬양인도 한 4부터 시끌시끌해서 와보면 문이 다 열렸어요. 이거 다 열 손실되고 냉방 손실되면 이거 돈 낭비되는 거야. 헌금 갖다가 나는 만 원짜리 데이터도 안 열고 사는 목사인데 그렇게 쪼잔하게 사는데 이렇게 해서 막 열 손실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오늘도 또 그러면 맨 나중 나가는 사람 누군지 내가 불러가지고 꼬리를 잘라버리겠어야죠. 옛날에 문항 닫고 다니면 꼬리 다 들어왔냐 문 닫아라 왜 이렇게 꼬리가 기냐 뭐 이랬거든 어른들이. 그 꼬리가 얼마나 길면 그렇게 열어놓고 문을 두 개씩 다 열어놓고 이중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는 놈들도 개념이 없어요. 제가 가서 일일이 다 닦고 다녀요. 나는 소사입니다. 수위입니다. 명성교회 밤새워서 교회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거 있으면 가서 문 닫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쪼잘해요. 아유, 어제는 또 쇼를 했어요. 7시에 비행기는 내렸고 8시에 서울에서 귀한 약속을 해놓는데 그래서 나를 태우러 오는 차가 중간에 여 광명고속도로 하다가 거기서 바꿔 탈 때 만나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세상에 목사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길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물론 그 길과 이 길은 다르지만 저는 서울도 내비 안 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 내비는 쓰질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이 엇갈려가지고 결국 우리 일행 태운 버스가 서울 독산동 노부텔까지 갔어요. 날 태우러 온 자는 그냥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고 그냥 차 인천공항으로 와서 당신 빨리 서둘러서 타고 그냥 짐은 우리가 잘 되니까 가면 되는 걸 그거 몇 푼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사람아 쓸데없이 15,000원이 없어져. 기름은 빼고라도 돌비하면 15,000원이 돼. 아니 그 15,000원 때문에 그래 그래도 되냐고 막 떠나기도 전부터 계속 바가지를 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대가 다 그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래서 바톤터치 기사를 바꿨어요. 그게 은혜더라고. 그 장본인 누구냐면 송태성 목사님이야. 아, 이 사람이 길을 죽으라고 몰라가지고 엇갈려서 엉뚱한 데 헤매다가 했는데 그게 은혜더라니까. 만약에 기사를 바톤터치 안 했으면 11시까지 와야 된다는데 나는
말 끝난 게 12시에 끝났어.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일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돼.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때 여보 목사가는 일에 잔소리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라고. 15,000원 내끼려고 삐등삐등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 만약에 송태성 목사님 와가지고 인축천국에서 나 데리고 왔으면 이거 오도가도 못하고 완전 골탕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함부로 나한테 안 댐벼요. 여자분들 함부로 남편한테 댐비지 마요.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알아야지. 여자들이 그냥 아나나나 자꾸 남편이 갈구지 말고. 내가 쓸 때는 팍팍 쓰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쥐어짜고 그리고 한 푼을 두 푼까지 쓰는 사람이요.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교회가 잘 후하게 대접해주고 얼마든지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절약하고 규모 있게 살아서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냥 흥청망청 쓰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해변을 나가도 그렇게 살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데이터 열면 붙어먹어. 핫스팟을 해가지고 나 좀 핫스팟 연결해달라고. 정말 치사해요. 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핸드폰 내주는 건데도 몇 번에 절약하려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건지 아니면 주님한테 물어보려고. 야 팍팍 써라 인마. 뭐 끝까지 쪼잔하게 사냐. 주님이 그러시면 내가 막 쓰려고.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좋아하실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지적하게 살면서 내보내고 남 도와줄 때는 막 지난 월요일날 우리 교회 행사했는데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멀리서 온 사람들 있는데 문득 너무 고마운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먼 지역에서 온 노예들은 노예 단위로 가면서 간식 드시도록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많아도 열 노예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15 노예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딱 지목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할 겁니다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출국하면서 권사님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냥 없던 걸로.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15 노예 나와가지고 3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아 제가 하겠다고. 300만 원 얘기도 안 했지. 15년. 그랬더니 얼마냐고. 아니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반반 합시다 그럼. 반은 권사님하고 반은 교회가 하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얼만데 그러냐고. 그래서 3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해줘서 그 꼰든 도로 갚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돕고 하나님의 일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호의호식하고 뭐 이러고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주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라면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좀 불편 좀 해보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좀 어려우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는데 그거 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얘기하다 그랬는데 들어왔더니 문자가 많이 왔었는데 들락날락하면서 어제 보니까 경기도의원 하나 저 수원 저 북쪽에 장안구에 있는 도의원 하나가 발의안을 내는데 그 안이 뭐냐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이 동성애자들 이거 지지하고 조장하는 발의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회를 만드는데 도조례라는데 뭐냐면 교회 등 종교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설치하는 발의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유롭게 하든지 말든 내비두면 돼. 어떻게 살아도 이걸 옹호하고 조장시키는 이 못된 짓.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문자 보낸 분한테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지 그까지 문자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그 부산시 광역시의원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막 그거 조례 제정하는 거 반대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랬더니 결국은 완전 폐기는 못했지만 보류하고 그냥 통과 못하고 연장했는데,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문자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의논해본다더니 아직도 답이 안 왔어. 답이 왔으면 우리 교인들 또 동원해서 가야 돼. 진리를 사수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정책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 앞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존재하다는 건 하나님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완전히 감춰진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저 교회 밖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뭐 어디든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의 한 수단으로 예배를 만들고, 그래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자기를 다시 한번 비춰보고 신앙을 새롭게 전환해서 다시 도전하는 이런 장소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운전하고 갈 때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어디든지. 그래서 다윗이 뭘 했어요?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려고 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저 하늘 꼭대기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 땅끝에 가는데 바닥끝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지금 저 부속실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들의 수고 하나님이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유목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저는 저보고 뭐 목사님 머리 좋다고 어떻게 성도들을 다 기억하냐고. 아니 몰라요. 내가 여기 아이파크 4단지 사는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낯선 분들이 지나다니다 인사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성도인가 본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그냥 인사를 받지요. 남자분들은 더합니다. 여성분들은 신방할 때 얼굴이라도 익혔는데 남자분들은 돈 벌러 가가지고 신방하다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그렇다고도 요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눈도장이라도 찍어서 보이는데 저 뒤에서 저 멀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걸 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인사를 하길래 예 인사는 받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분 여기 앉아 계시면 용서하세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고 또 교인이 너무 많아서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면 교인을 줄여가지고 그냥 한 4, 50명만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겼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다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7절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더 안 된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고약한 놈들, 나쁜 놈들, 악한 놈들 그냥 확 때려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왜 내비둘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 말고도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시적이고 헛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즐겁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거, 에이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부조리하면 부조리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법에 복종하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미워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결국 끝날에는 악인들은 지옥에 심판 들어가고 의로운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천국의 복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된대요.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씀합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감리교 감독 에즈베리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44년 동안 독신으로 복음만 전파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것은 겁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위상, 여기에 혹시라도 결례가 될까 봐, 누를 끼칠까 봐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집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례가 될까 봐 조심성 있게 살아내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심령의 제단, 가정제단, 교회제단, 민족의 제단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노아는 향락의 잠을 자다 망했습니다. 시스라는 곤비의 잠을 자다가 망했습니다. 삼손은 음란의 잠을 자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잠들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큰 시험을 초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은사가 절제예요. 요 뒤에도 돈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우리 동에 특히 유목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도 유명한지 거기도 자동차가 뭐 벤츠는 소득하지만 벤틀리, 페라리, 이 차가 엄청 비싼 차입니다. 사회 관심 없는 사람은 페라리, 삐딱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제일 비싼 차예요. 그래도 벤틀리도 아주 비싼 차예요. 벤츠보다 약간 값이 더 갈 거래요? 이런 차인데 우리 딸이 가만히 봤더니 아빠, 저 벤틀리를요 나이 많은 분이 타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남편도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 남편은 또 하나 타고 다니지 않겠어? 하기는 남편은 모닝 타고 다니겠지. 부인한테 벤틀리죠. 그런데 아무리 페라리, 벤틀리, 벤츠라도 브레이크가 살아있어야지, 브레이크 죽어있으면 그건 흉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어도 이 절제의 은사, 이게 없으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 은사에 절제하라. 쓸 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면 서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려니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쉬워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예배당 와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처럼 느껴지고,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하지요. 하여튼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처럼 느껴지고 마땅히 할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이게 바로 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은혜 없어 보세요. 2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내 IQ 테스트 봤더니 윤중환 집사님이 어디 앉았는지 모르지만 그 와이프가 심희숙 집사님이 수원 토백인데 저 원천동이 고향이었는데, 그분은 장로님 댁에 시집을 가가지고 카톨릭 신자였어요. 얼마나 교회 오기가 거북하겠어. 항상 지각이었어 늦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변화받아가지고 이제는 2부 성가대를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가서 내가 심희숙 집사님 했더니 가슴이 쳐나오니 깜짝 놀래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랄 거 없어요. 내 IQ 테스트야. 심희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지 내가 보는 거야. 남편은 윤충환이지 내가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변화받아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대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야. 이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을 때 그분은요 항상 늦게 왔어요. 남편한테 끌려가지고 늘 지각했어요. 오늘까지 지각하는 분들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부터 지각하는 분은 은혜가 좀 적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기 싫은 거 오니까 항상 지각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는 목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제발 좀 서둘러서, 그거 새벽기도 오는 것도 아니고 주중 예배 공예배 다 오시는 것도 아니면서 주일날 한번 오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늦게 오셔서 되겠어요? 아 그래도 되겠슈? 어쩌려고 이래요? 절제요. 이것도 모든 것 절제할 때 가능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만이 면류관 쓰는 인생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띠를 풀어놓지 말고 사랑의 띠, 진리의 띠, 봉사의 띠를 띤 채 일심으로 죽게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 쓸 줄 믿습니다. 비록 일순간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대로 끝까지 주께 충성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